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 욥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거기는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주님께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보상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욥의 위치,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좁게 얘기하면은 인내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을 우리가 두 달 공부할 텐데 욥의 묵상, 욥의 공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예수님에 대한 묵상, 예수님에 대한 그 인내, 고난의 자리에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 믿을 신자에 우러러보면서 기다릴 앙자입니다. 신앙은 인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성숙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근육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이 운동을 통해서 인내라는 그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 없는 분 없으시죠? 크든 적든. 그러나 고난에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 이 인내를 극대화시키는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 바로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이 욥에게 있어서 당한 그 고난 그 자체도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고 감당하게 벅찬 내용이지만 이 욥을 더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것이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읽어서 알지만 그 본인 욥은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한 것이 자기의 고난에 발단이 된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죄가 있어 고난당하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당하고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19절까지는 결국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 그 후 욥은 입을 열어 그 후 7일 동안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입을 여는 데부터 이 치료와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욥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부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 내려가면은 죽음을 예찬하고 사모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내용을 이렇게 다양한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 욥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아들을 가졌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거려 하나님께서 그날을 찾지 않으시고 빛도 그날의 광채를 바라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그늘이 그날을 삼켜버리고 구름이 그날을 덮어버리고 흑암이 그날을 덮쳤더라면, 그날 밤이 칠흑같이 캄캄하며 1년 중 그날이 없었더라면, 어느 달에도 그날이 없었더라면,
아, 그 밤에 아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더라면, 그 밤에 기쁜 외침이 없었더라면, 바다 괴물을 깨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날을 저주했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빛나지 않았더라면, 바라던 빛도 없고 새벽 햇살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나를 낳던 어머니 자궁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내 눈이 슬픔을 보지 않았을 것을,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죽어나왔더라면, 나오자마자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어머니의 두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가슴이 나에게 젖을 먹였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편히 누워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잠자며 쉬고 있을 텐데, 폐허 위에 성을 건축한 왕과 장관과 함께 금과 은으로 집을 채우던 귀족들과 함께 누웠을 텐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아이처럼 묻히지 않았던가. 그곳에서는, 그곳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악인이 날뛰지 못하고 계속요, 피곤한 자들이 휴식을 얻나니, 죄인들도 마음을 풍놓고 더 이상 혹사시키는 주인들의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그곳에서는 보통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다 똑같으며 종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자유로운데. 아멘 하기가 고통스럽죠? 같은 내용. 여기 뭐뭐하지 않았더라면, 뭐뭐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보니까 14번이 나옵니다. 라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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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5번 나옵니다. 정말 절망의 끄트머리, 반항하고 갈등하고 고뇌하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모습. 여러분 여기서 이 욥의 두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양면성, 아주 극단적인 양면성. 1장, 2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정말 1장, 2장에서는 요동치 않고 의롭고 신실한 신앙적 그 영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시는 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니까 재앙을 못 받으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그런데 오늘 보니까 3장은 탄식하고 항변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정말 울부짖는 고뇌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욥의 모습일까요? 이 극단적인 양면성을 보면서 둘 다 욥의 진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상처투성인 그 모습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갈등하고 번뇌하는 모습. 우리 예수님조차도, 사람 되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양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는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당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시 아버지와 연합하는,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시작은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한 토설에서부터, 쏟아 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본인을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욥의 회복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예찬하고 사모하지만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열망하는 영혼의 탄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를 읽으시면서 욥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욥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것을 잃었죠.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비참한 사람에게 빛이 주어졌던가? 어찌하여 마음이 괴로운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는가? 저들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죽기를 더욱 바라나 헛될 뿐이니 저들이 무덤에 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 얼마나 즐거워할까? 아무 미래가 없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갈 자들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한숨 때문에 먹지 못하며 탄식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욥이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재산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종들도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육신의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거 잃어버렸죠. 이런 것들을 잃었다면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엄청난 잃음 속에서도 아직도 그래도 욥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에게는 빛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부인이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옆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탁월한 사고력, 표현력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는 성경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성경이 될 수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는 욥에게 있어서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욥에게 회복될 것은 더 값지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 읽어본 경험 있으시죠? 하박국 3장 17절 이하 그 결론인데 하박국 결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박국의 노래이고 결론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그림은 무엇입니까? 다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뭐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애완간에는 소도 없고 모든 가축도 없습니다. 없고 없고 없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남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나무가 남아있습니다. 감람나무도 남아있고 무화과나무도 남아있고 포도나무도 남아있고 밭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있고 애완간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얻어도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주님으로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하여도 남은 것이 더 소중한 것이고 앞으로 회복될 것은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잃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남아있는지 또 무엇이 회복될 것인지 미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묵상하며 복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임하였고 무서워하던 것이 닥쳤구나. 1장에 보면은 욥이 우리 10명의 자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잠복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은 이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혹시 도둑맞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자녀들 혹시 안 좋은 일이 자녀들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나의 건강이 불치병으로 잃어버리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 깊이 잠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 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자유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이도 미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고 자유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자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깨어있어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 삶의 두려움이 늘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받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시키기는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기도에 깨어있어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무서움으로부터 완전 자유하고 해방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결론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나에게는 평안도 쉼도 안식도 없이 고통만이 찾아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욥이 물질 잃었죠. 자녀 잃었죠. 건강 잃었죠. 이런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다라는 의미는 욥에게 무엇이 평안을 주었었고 욥에게 무엇이 안식을 주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물질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사람과의 관계가 주는 평안과 안식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미 이사야서 9장 6절 그는 평화의 왕으로, 그는 화평이신 자,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원한 하늘의 평화와 안식은 오직 주님 대신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얻어질 수 있고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우리 전에 하셨죠.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마음의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